아시아나항공 린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HDC 현산 컨소시엄은 가장 높은 매각가를 써내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단기 부동 자금용 금융상품인 머니마켓 펀드 MMF에 이달 들어 닷새 만에 약 5조 4천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 불확실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MMF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뒤 처음 이뤄진 서울 강남권 아파트 청약에서 최고 461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해 큰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경쟁률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 전세 사례 중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아시아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DC 현산 컨소시엄은 아시아나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3개의 컨소시엄 가운데 가장 많은 2조 5천억 원 정도를 매각 가격으로 써낸 것으로 알려져 선정이 유력했습니다. HDC 그룹은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현재 그룹이 보유한 면세점과 호텔 사업 등 유통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그동안 미래 먹거리 창출, 그룹의 외형 확장을 위해 꾸준히 투자, 인수 대상을 발굴해왔다며 아시아나의 운송 기능이 그룹이 추구하는 유통산업과 융복합 개발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등과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단기 부동 자금용 금융상품인 머니마켓 펀드, 즉 MMF에 이달 들어 닷새 만에 약 5조 4천억 원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수시 입출금식 상품인 MMF 설정액은 약 120조 8천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5조 4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MMF는 만기 1년 이내 국공채나 기업 어음 등 단기 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어 이 투자자들이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할 때 자금을 잠시 넣어두는 창구로 활용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중에 풀린 부동자금이 관망 심리 속에 MMF로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뒤 처음 이뤄진 서울 강남권 아파트 청약에서 최고 461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수억 원 저렴해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어제 1순위 청약 접수가 실시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리얼대치에서 전용 77제곱미터 T주택형 한가구 모집에 461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습니다. 청약 경쟁률 461대 1, 올 들어 최고 기록입니다. 이 단지는 일반 분양 31가구 모집에 총 6,575명이 몰려 평균 21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이 진행된 리얼 신반포 센트럴 역시 135가구 모집에 11,084명이 몰려 평균 8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는 13가구 모집에 2,983개의 청약 통장이 들어와 22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찍었습니다. 업계에선 분양가 상한제로 새 아파트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와 시세보다 싼 분양가에 수요가 몰렸다고 분석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새 아파트에 대한 효성이 높아졌는데 이제 가격도 시세보다 이제 수억씩 저렴하다 보니까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리얼대치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는 11억 5,900만 원.
인근 단지인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7월 19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8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앞으로 나올 청약에서도 이 같은 청약 과열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27개 동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332개 단지, 30만 가구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 3천억 원 줄어든 것이지만 전달과 비교하면 4조 9천억 원 급증한 겁니다. 은행권 10월 가계대출 증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조 6천억 원 증가해 올해 증가폭이 컸던 8월을 웃돌았습니다. 10월 기준으로는 2016년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 규모입니다. 국세청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자산은 거의 없지만 부모 등이 편법 증여한 돈으로 서울, 지방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규모가 10년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이들은 법을 어기고 탈루한 겁니다. 또 주택, 상가 등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서로 짜고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아니라 핀셋으로 콕 집어 집값 오름세를 잡겠다는 의지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고강도 세무조사 등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후속 대책이나 시민단체 반응 등 관련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유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끝판왕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분양가 상한제 카드 4년 만에 꺼내든 건데 여기에 추가 대책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점을 두고서는 말을 여전히 아꼈지만 필요할 때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도 순발력 있게 하겠다고 이렇게 좀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세제와 금융상의 대책, 상한제 추가 적용 여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사실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4년 만에 나온 건데 이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세금이나 대출 규제, 추가 대책이 언급하는 게 굉장히 의아한 상황인 건데 시장이 불안해서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이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서울 27개 동에 불과합니다. 이 서울에는 모두 467개 동이 있는데 이 적용 지역을 비율로 나타내면 이 5.8%, 이 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이 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거나 이 뉴타운 호재를 톡톡히 누린 이 흑석, 부가연 등은 왜 묶이지 않았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과천, 판교, 수도권 일부 지역이 빠진 것을 두고서도 곧바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사실 몇 달 전부터 꾸준히 나온 내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내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표상으로도 서울 아파트값은 21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함께 나왔던 얘기들이 뭐 세금 얘기나 자금 출처 의혹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세제 이야기를 이번에는 한 번에 딱 나눈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더 걷는 게 아니겠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9.13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3.2%까지 올린 바 있는데 여기에 최대 80%인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선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찔끔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의 의지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바로 성명을 내고 이 핀셋 규제를 거두고
전국에 있는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보유세도 더 확실히 걷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보유세 그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10년이라면 10년 이렇게 긴 시계를 가지고요. 해마다 얼마씩 높이겠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2%도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OECD 절반에 당연히 미치지도 않고 이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과도 일본과 비교해봐도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집값 수억씩 뛸 때 세금 1,200만 원 오른 것으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잡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보유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후속 대책 보유세 이야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함께 들어봤습니다. 부동산팀의 유민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임원은 전체 임직원 1,000명 중 4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국내 4대 금융권 임직원 약 23만 명 중 임원은 약 3,000명으로 1.3% 수준입니다. 특히 은행의 임원 비중은 0.4%로 은행에서 행장이나 부행장 등 임원이 되는 것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 임원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임직원 중 임원 비율은 1%, 현대차는 0.7%, SK텔레콤은 2.1% 등입니다. 한편 중소형사가 많은 자산운용사는 임직원 5명 중 1명이 임원이었고 투자자문사는 절반 이상이 임원일 정도로 직급 거품이 상당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게임 축제로 불리는 G스타가 오늘 14일부터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G스타는 넥슨이 불참을 선언하며 흥행 우려를 낳기도 했었죠. 개막을 코앞에 둔 현재는 우려보다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서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국내 최대 게임 축제 G스타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G스타에서는 게임 업체들이 신작을 최초 공개하는 만큼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특히 이번 G스타에서는 그동안 G스타를 이끌던 넥슨이 빠진 빈자리를 채우는 펄어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펄어비스는 이번 G스타에서 플랜8, 도깨비, 붉은 사막, 섀도우 아레나 등 신작 4종을 공개합니다. 올해 신작 출시가 전혀 없었던 만큼 내년 출시될 펄어비스 신작에 소비자는 물론 증권업계도 관심을 보이며 펄어비스의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넷마블과 위메이드의 주가도 G스타를 앞두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작 4종을 공개하는 넷마블은 전 거래일 대비 1.76%, 현재 개발 중인 미르 3연작 통합 브랜드 미르 트릴로지를 중심으로 꾸민 부스로 B2B관에 참여하는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 대비 2.90% 상승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2019 G스타 현장에서 공개되는 신작들이 신작 효과로 이어질지 신작 출시 일정을 깜짝 발표하는 업체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안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2019 센 블록체인 서밋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행사에선 건전하고 또 안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디지털 화폐의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고 정보 유출을 막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개인 정보를 중앙 서버에 모으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로 분산한다는 겁니다. 고객 주요한 정보는 고객의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의 수백, 수천 군데의 노드라고 하는 그런 곳들에는 증명서가 발급됐다라는 공개 키값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해킹당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이날 행사에선 특구를 잘 만들어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로드맵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신창호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장은 부산을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실험의 장으로 키우고 표면적인 특구가 아닌 실질적인 효력을 내기 위해선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조 연설에선 마완 알자로니 두바이 블록체인 센터 대표가 블록체인 산업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며 블록체인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과 협력을 꼽았습니다.
when you start a blockchain project. One is education. You have to educate the people about what the technology is, how to set the expectations.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서울경제TV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온 저희 서울경제TV도 오늘 행사를 분기점으로 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중 블록체인 투자회사,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 정관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이번 센 블록체인 서밋에서는 명사들의 강연과 토론 외에도 중요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경제TV와 암호화폐거래소 센비트, 두바이 블록체인 센터, 부산 테크노파트가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네 개 기관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업의 한국과 두바이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와 암호화폐거래소 센비트, 두바이 블록체인 센터, 부산 테크노파크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개 기관은 2019 센 블록체인 서밋 행사 중 이뤄진 이번 센 서밋 MOU를 기점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그 활동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협력사와 그리고 프로젝트들 그리고 사용자 간에 인터랙티브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 MOU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울경제TV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홍보와 마케팅을 돕는 미디어 협력 부문을 맡을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경제TV는 두바이 국제무역센터와 별도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두바이에서 열리는 2020 미래 블록체인 서밋에 한국 대표 미디어 파트너사로 참여,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센비트는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합니다. 부산 테크노파크와 두바이 블록체인 센터는 양국 블록체인 기업들이 상대 국가에 진출할 때 법률과 회계 문제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국가별로 다른 규제와 회계 체계, 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은 각각 우리나라와 두바이, 양국가에서 지역 거점과 함께 공식적으로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할 자격을 갖고 있어 이 점을 최대한 살려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부산은 현재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된 상태이고 두바이의 경우 세계 첫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바이오기업 노터스는 오늘 기업공개 간담회를 열고 신약 컨설팅과 동물 바이오 사업을 통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27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노터스는 지난 2012년 설립한 신약 개발 비임상 CRO 서비스 기업입니다. 신약 개발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에 들어가기 전 비임상 단계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유효성과 독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맡아 해주는 기관이 바로 비임상 CRO입니다. 노터스는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 컨설팅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이에 더해 동물 바이오 사업에 본격화해 추가 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노터스는 오늘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청약 예정이고 대표 주관사는 대신증권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큰 요즘이지만 글로벌 대형 제약사 베링거 잉겔하임의 기술 이전 계약을 성공시킨 기업이 있습니다. 유망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서 임상부터 승인, 기술 이전까지 지원하는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를 만나봅니다. 지난 7월 국내 한 바이오 벤처 기업이 글로벌 대형 제약사 베링거 잉겔하임과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이전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우리 돈 1조 4,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의 얘기입니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브릿지 바이오가 베링거 잉겔하임의 기술 이전한 물질이 같은 국내 바이오 기업인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로부터 기술 이전 받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내 바이오벤처가 바이오벤처하고 협력을 해서 라이센스 아웃한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브릿지 바이오의 기술 이전으로
월 3분기 260억 원가량의 기술료를 받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설립한 브릿지바이오는 이처럼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유망 신약 후보 물질을 찾고 임상과 기술 이전을 통해 수익을 내는 개발 전문 기업, 이른바 NRDO 기업입니다. 신약 개발 과정은 일반적으로 기전 연구, 선도 물질 발굴, 물질 최적화, 전임상, 임상,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의 기업이 전 과정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물질 발굴은 연구기관이, 전임상부터 승인까지의 과정은 개발기업, 즉 NRDO 기업이 담당하므로 위험을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브릿지바이오는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개발 과정, 즉 전임상, 임상 등을 빠르고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이정규 대표는 효율적인 개발의 비결로 탄탄한 개발 인력과 수평적 조직 문화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구성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을 보시면 전임상에 필요한 혹은 임상에 필요한 각각의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완전 많은 부분을 전결을 위임합니다. 임직원의 60%가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된 브릿지바이오는 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수평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친목 도모를 위한 여행 등을 지원하고 사무실 곳곳에 회의와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빠른 개발이 가능한 또 하나의 요인은 개발 초기부터 미국 임상을 전제로 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을 글로벌 임상 수탁기관 CRO와 협력해 진행하므로 대형 글로벌 제약사로의 조기 기술 이전을 통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브릿지바이오는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중증질환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링거 인겔하임의 기술 이전한 물질은 폐가 굳는 희귀질환인 폐섬유증 치료 신약 후보 물질 BBT-877입니다. 현재 미국 임상 1상을 마치고 2상을 진행 중인 BBT-401의 경우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후보 물질로 지난해 12월 대웅제약과 아시아 판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440억 원이며 글로벌 수요를 고려하면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도입한 BBT-176은 폐암 표적항암제 후보 물질로 연내 한국과 미국에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2021년 임상 2상 진입과 함께 약 7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브릿지바이오는 기존 파이프라인 개발과 더불어 해마다 한 건 이상의 후보 물질을 도입하고 한 건 이상의 임상 시험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원 라이센스인 원 IND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기존 제품들의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 재무적으로 탄탄하게 다지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후기 개발까지 저희 손으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판매까지 하는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가 되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현재 성장성 특례 성장을 통한 코스닥 입성을 추진하고 있는 브릿지바이오는 오는 28일과 29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정규 대표는 상장에 성공한다면 국내 첫 상장 NRDO로서 신약 개발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선선했는데요. 여기에 비 소식도 없고 공기도 양호해서 활동하기 무난했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와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도로 확대되겠고 저녁에는 그 밖에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량은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에 5mm 내외,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는데요. 이 비는 밤 9시부터 자정 사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장을 찾는 수험생분들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집니다. 내일까지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며 크게 춥지 않지만 모레인 목요일 수능 당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4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강한 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방한용품을 챙기시는 등 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12도, 대전은 15도로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동해안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속초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점차 흐려지겠고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동안 광주와 대구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오겠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차차 높게 일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해상과 해안으로 풍랑 또는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배편을 이용하는 수험생분들은 여객 운항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주택 두 채를 가진 3살 아이가 있는가 하면 소득도 없는 20대 사회 초년생은 부동산 부자가 됐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추징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인 경험 또한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엄중 처벌돼야 할 겁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